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을 나와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이 댓글의 컨텐츠를 진짜로 할줄 몰랐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도, 시, 군의 명칭 유래와 속뜻을 알려주는 컨텐츠 지역탐방기. 네, 아무튼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25개의 구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수도인데요. 자, 서울. 왜 이름을 서울이라 지었을까요? 사실 서울은 순우리말입니다. 수도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인데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인데 옛날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의 수도가 서라벌이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가 조금씩 바뀝니다. 서라벌, 서벌, 서울, 서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수도라는 순우리말이 서울이 됩니다. 즉 서울은 수도라는 뜻이죠. 네, 이제 구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아마 한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강남구인데요. 강남구의 한자는 강강의 남역 남을 씁니다. 즉 한강의 남쪽에 위치한 구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197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 강남구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광주군, 지금은 경기도 광주시죠. 광주의 구천면, 언주면, 중대면, 대학면 일대가 1963년에 서울 성동구로 편입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지금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부가 강남구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입니다.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강강의 동역 동입니다. 강의 동쪽에 있는 구라는 뜻이죠. 강은 역시 한강이고요. 실제로 서울의 맨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구입니다. 아까 강동구가 강남구 소속이었다고 했잖아요. 1979년에 강남구에서 분리되어 설치됩니다. 이번에는 강북구입니다.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강강의 북역북입니다. 한강의 북쪽에 위치한 구라는 뜻입니다. 1995년에 만들어진 구인데요. 엄청 최근이죠? 원래 도봉구 소속이었어요. 도봉구가 현재 강북, 노원, 도봉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 1995년에 강북구라는 이름으로 분리 설치됩니다. 강남, 강동, 강북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딜까요? 그쵸? 강서구입니다. 강강의 선역서를 뜻하고 있죠. 한강의 서쪽에 위치한 구라는 뜻입니다. 1977년 영등포구에서 분리 설치가 됩니다. 실제로 이 강남, 강북, 강서, 강동구는 모두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한 구들인데요.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어원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부 강의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관악구입니다. 갓 관에 큰 산 암을 씁니다. 에? 산? 산이 왜 들어가? 근처에 위치한 관악산에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악산의 어원을 알아봐야겠죠? 갓에 쓴 모습 같다고 해서 갓 모습의 산이라는 뜻이 붙여졌는데요. 예, 그렇게 보이네요. 네네, 예. 관악구는 1973년에 영등포구에서 분리되어 관악구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입니다. 넓을 광에 나루진을 쓰는데요. 넓은 나루? 우선 나루가 뭔지 알아봅시다. 나루는 이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강에 있는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광진구에는 옛날 조선시대 때 광나루라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교통의 핵심 요충지였죠. 지금의 한강다리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광나루의 이름을 따서 광진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광진구는 1995년에 성동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아홉 구에 늙을 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아홉 명의 장수했던 노인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래서 아홉 명의 늙은 노인들, 그래서 구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로구는 1980년에 영등포구에서 분리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입니다. 옥기금의 내천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금천구는 원래 궁주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태종 때 인구수가 적은 구녀는 뒤에 주 대신 산이나 천이라고 계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금주가 금천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금천구는 1995년에 구로구 남동구 지역과 광명시 철산 3동 일부가 합해져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좁은 곳에 53만 명이나 사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갈대노에 벌판원을 쓰는데요. 그때 당시 노원구에 갈대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평야지대였고요. 그래서 갈대가 많은 벌판, 노원, 그래서 노원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1988년 도봉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봉구입니다. 길도에 봉우리 봉을 사용하는데요. 도봉구에는 북서쪽에 도봉산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도봉구는 도봉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면 또 도봉산의 명칭 유래를 알아봐야겠죠. 큰 바위길이 산 전체를 이루고 있어서 도봉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1913년에 성북구에서 분리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동대문구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동대문 아시죠? 동대문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동대문구는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는 조선시대 때 동재기 나루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이 나루터의 이름의 유래는요, 동재기 나루터에 구릿빛 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동작구는 1980년에 관악구에서 분리가 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포구입니다. 산마의 개포를 쓰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항구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구인데요. 마포 지역에는 옛날에 서호, 마포, 용호라는 포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마포는 이전부터 마오, 마포, 마포강, 마포항 등으로 불렸는데 이게 붙여지면서 마포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마포구는 1944년에 서대문구와 용산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동대문구와 똑같습니다. 서대문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서대문은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서초구입니다. 상서, 서에 풀초를 쓰는데요. 풀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서리풀이 많이 자랐대요. 그래서 이름이 서초구라고 합니다. 지금도 서리풀 페스티벌 같은 거 열리잖아요. 상당히 서리풀이 잘 자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서초구는 1988년에 강남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서울숲이 있는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성성에 동력동을 쓰는데요. 잠깐 서울지도를 보겠습니다. 한성도성이 여기입니다. 성동구는 여기고요. 눈치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성도성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동구는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성동구 얘기했는데요. 이번엔 성북구입니다. 성동구와 마찬가지로 성성의 북역 북을 사용합니다. 성동구가 한성도성의 동쪽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북구도 한성도성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성북구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성북구는 1949년에 동대문구 일부와 그때 당시에 고양군 숭인면이 합쳐져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소나무 송의 언덕 팔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소나무 언덕. 옛날에 여기에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고 해서 송파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1988년에 강동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양천구입니다. 양천구는 별양에 내천을 쓰는데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따르면 1310년부터 양천이라는 지명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 밝은 태양과 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해서 양천이라고 지어졌다고 해요. 정확한 사료가 없어서 양천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는 1988년에 강서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영등포, 길 영의 오를 등 그리고 개포를 사용하는데요. 영등포도 지명 유래가 확실치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찾아봤죠. 대동여지도에 따르면 현재의 영등포라는 명칭은 음력 2월 초하루를 영등일로 하는데 보름까지 여의도 색강변에서 성행된 영등굿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의 물가에 있는 마을을 뜻하는 포가 합쳐지면서 영등포라는 이름이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용룡의 매산을 사용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용 맞습니다. 드래곤. 용산구의 지명 유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부문헌기고에서 백제 길왕 97년에 한강에서 두 용이 났다고 해서 용산이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국시대 때부터 용산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따르면 양하나로 동쪽 언덕에 산형의 용이 서리어 있는 형국이라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시대 때 용산이라고 계속 말하다가 조선시대 때 끼어 맞춘 것 같은데 용산의 어원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용산구는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평구입니다. 이제 좀 역사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은평구는 은혜 평평할 평을 쓰는데요. 이 한자 풀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1394년에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서울 지역을 5부, 52방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 남북, 중으로 개편을 하는데 그중 북부 지역에 연음방과 상평방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연음방의 은, 상평방의 평, 그래서 은평구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평구는 1979년에 서대문구에서 분리가 되었죠. 자, 빠르게 가죠.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의 한자풀이는 세북종의 길로를 사용합니다. 종이 있는 거리인데 이걸 설명하려면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1398년에 종로를 지금의 탑골공원 앞에다가 설치합니다. 종로는 일종의 엄청 큰 종인데 시간을 알려주거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종을 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국가시설이죠. 근데 이 종로가 현재의 종로 네거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로가 있는 거리가 종로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붙여지면서 1949년에 현재의 종로구가 탄생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중구입니다. 중구. 아마 가장 쉬운 한자풀일 거예요. 가운데 중을 사용하거든요. 중구는 말 그대로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졌습니다. 진짜 딱 중간에 있죠? 중구는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중랑구입니다. 중랑구는 가운데 중에다가 물결 랑을 쓰는데요. 중랑구는 중랑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면 중랑천의 어원을 봐야겠죠? 중랑천은 하천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넓은 물가를 이루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중랑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송계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중랑군은 1988년에 동대문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천은 고려와 정말로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고려 숙종 때 숙종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엄마가 있는 데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주자. 경사가 낫네. 경원군. 그래, 경원군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인천이 경원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 인종 때 순덕왕후의 이씨의 친정이 또 인천에 있었습니다. 또 이걸 가만히 볼 순 없잖아요. 이름을 바꿉니다. 인자한 지역. 그래, 인주라고 해. 라고 해서 인주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태종 13년 때 지역 이름 끝에 주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 중에 인구가 별로 없는 곳은 전부 다 산이나 천으로 계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인주는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계층을 하죠. 상당히 인위적이죠? 네, 저도 좀 조사를 하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네. 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중구입니다. 일단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뭔 생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천에 있는 동구, 서구, 중구의 위치가 다 이상해요. 서구는 북쪽에 있는데 서구라고 하고 있고 동구는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지명률을 찾아보려고 58,500원 주면서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만든 거 거기서 책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도 안 나오고 논문도 찾아봤는데 거기서 안 나오고. 그래서 동구, 서구, 중구의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는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은 원래 중구 지역만 인천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도시가 점점 커지고 근처 지역들이 인천에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구 남방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공원시설이 정말로 잘 되어 있고 계양산이 위치한 계양구입니다. 앞서 계양산을 말씀드렸다시피 계양구는 계양산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그러면 계양산의 지명률을 알아봐야겠죠? 계양산에 개수나무하고 회양목이 많이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개수나무의 개, 회양목의 양을 합쳐서 계양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안남산이라고 불리곤 했는데 지금은 계양산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에 있는 남동구입니다. 소래포구가 이곳 남동구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동구, 서구, 중구의 이름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남동구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남동쪽에 있는 구라는 뜻이 아닙니다. 줄임말이에요. 남천면의 남과 조동면의 동이 합쳐져서 남동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남천면은 현재 남천동이고 조동면은 현재 서창동입니다. 최근 성매매 여성을 지원한다고 해서 논란이 생긴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는 원래 남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중구남방식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2015년에 이름을 교체했는데요. 그게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이라는 이름은 옛날 인천의 이름이에요. 비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온조가 고구려에서 탈출해서 백제를 건국할 때 온조의 형인 비류라는 사람도 같이 내려왔는데 온조는 서울에다가 백제를 건국하고 비류는 인천에다가 미추홀을 건국합니다. 그게 현재 미추홀구이기 때문에 미추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부평구입니다. 부평구는 고려 충선한 2년 때 부평구라고 불려져서 비롯되었는데요. 부평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풀이하면 부유하고 평평한 지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평구가 옛날에 엄청나게 논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연수구입니다. 연수구는 한자로 풀이하면 목숨을 늘리다라는 뜻인데요. 해안의 공기가 좋고 따뜻해가지고 건강에 좋은 곳이라고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자, 고인돌도 있고 역사 유적도 꽤 많은 광화군입니다. 광화군은 강의 하구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강은 당연히 한강이죠. 대한민국 최대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옹진군입니다. 옹진군은 옛날에 화산산성이라고 불리는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옹천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 모양이 항아리하고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옹에다가 어촌을 의미하는 나루진을 합쳐서 옹진군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경과 경기길을 쓰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와 수도 주변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합니다. 자, 시청 홍보팀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약을 빤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조선 태종 때 지금의 고양이 있는 지역의 마을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고봉현이랑 덕양현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봉현의 고, 덕양현의 양을 따서 고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입니다. 과천의 옛 이름은 과주였는데요. 상당히 과일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 13년 때 지역 이름 끝에
주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 중에 인구가 별로 없는 곳은 전부 다 산이나 천으로 계층하러 명명합니다. 그래서 과주도 과천이라는 이름으로 발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광명시입니다. 광명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어처구니가 좀 없을 수 있는데요. 괭매라는 자연 풀락이 있었다고 해요. 마을이죠? 네,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괭매를 광명으로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자, 남한산성에 위치한 광주입니다. 당연히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라는 뜻은 넓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중앙에 위치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구리입니다. 1914년 충정구역 개편 당시에 양주군 망우리능과 구지면이 있었습니다. 어떤지 감이 오시죠? 이것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지명이 필요했는데 구지면의 구와 망우리면의 리자를 합해서 구리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상당히 쉽죠? 3번 신도시가 있는 군포입니다.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인들이 군함을 타고 한강을 거쳐 안양천을 경유해가지고 현재 군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군인들이 머무르는 한국, 군포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자, 이곳에 공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김포입니다. 참고로 김포공항은 김포였고 서울 강서구에 있습니다. 아무튼 김포의 지명 유래는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 금을 가진 동생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를 본 형도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금을 던진 여울이라는 뜻으로 김포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은 남양주입니다. 아, 참고로 정약용 생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양주는 정말로 쉬워요. 양주의 남쪽이라고 해서 남양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원래 여기가 양주소속이었거든요. 소요산 있고 동두천 락페스티벌이 열리는 동두천입니다. 동두천은 이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하천이 머리를 동쪽에 두고 있어서 동두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천의 이름이 동두천이에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리는 부천입니다. 부천은 부평의 부와 인천의 천을 따와서 부천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쉽죠?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기획된 위성도시인 성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탐방기 서울편에서 성남도, 성북구, 성동구와 마찬가지로 한성도성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성남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쉬워요. 예, 약간 틀립니다. 성북구와 성동구가 한성도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성남은 남한산성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원화성에 위치한 수원입니다. 수원의 옛 이름은 내울군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고구려 때 이름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표기가 일상화됩니다. 결국 내울군도 한자표기가 이루어지죠. 매는 물, 홀은 고을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걸 문장화시키면 물이 많은 고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그대로 써서 물수에 언덕원을 써서 수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시흥입니다. 시흥이라는 지명 유래는요, 시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서울 영등포 지역에 시흥군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다가 어처구니없게 지역이 나뉜 경우인데요. 시흥의 지명 유래는요, 1795년 정조의 아버지인 화도세자의 능행을 위해서 안양의 만왕들을 가설하고 그 지역의 별명인 시흥을 지명으로 써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흥은 넓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수도권 공업 핵심 지역인 안산입니다. 안산은 조선시대 세조 때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로 사신을 다녀오다가 연꽃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광곡지라는 곳에다가 시험제를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안산 일대가 연꽃으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게 점차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안산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안성입니다. 안성은 고구려 시대 때 내해홀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안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양입니다. 안양에는 옛날 안양사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양주입니다. 양주는 고려 문종 때 서울이 될 만한 역사적 배경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해서 양주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랬대요. 네. 이번에는 여주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는 아직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역사를 설명하자면요, 조선 예종 때 세종대왕 영릉을 이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산시입니다. 많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명 유래를 따지자면요, 인근에 독산성이 있습니다. 독산성. 독산성의 한자가 대머리색인데 같은 음을 가지고 있는 홀로 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외로울 고로 바뀌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오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입니다.
용인이란 지명은요, 고려시대 때 용구현과 처인현이 합쳐지면서 생긴 지명입니다. 용구현의 용과 처인현의 인이 합쳐져서 용인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었죠. 자,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우렁살이 있는 의왕입니다. 의왕은 광주군의 의곡면과 왕릉면이 통합해서 수원군 의왕면으로 변경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곡면의 의와 왕릉면의 왕자를 따와서 의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입니다. 부대찌개로 유명하죠. 의정부의 지명 유래는요, 조선시대 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의정부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의 주요 정부 각류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이 의정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둔전을 지금의 의정부에다 짓습니다. 의정부 둔이라는 걸 의정부에다 짓는데요, 뭐 쉽게 생각해서 세종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의정부에 지어진 거고요. 그래서 의정부 둔 있는 곳을 의정부라고 부르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쌀로 유명한 이천입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서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태조의 보대리 인구에서 강을 편하게 건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감명을 받은 태조가 이천이라는 명칭을 주는데요, 그때부터 이천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천은 이루을 뒤에 내천했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겠다, 그런 뜻이죠. 네. 북한과 접경지역인 파주입니다. 파주라는 지명은 옛날에 파해평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팔을 따오고 큰 고을이라는 뜻의 두를 합쳐서 파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입니다. 평택은 신라시대 때 팽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려 때 늪이 있다는 의미의 택이 추가돼서 팽택이 되었고요, 조선시대 때 평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막걸리로 유명한 포천입니다. 포천은 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었고 외부로 흘러나가기만 한다고 해서 포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하남시입니다. 제가 왜 백제를 말하냐면요, 온조왕이 현재 하남시 일대를 도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한강 아래쪽에 위치한 위례성이라고 해서 하남 위례성이라고 불리죠. 실제로 하남이라는 말 자체가 물의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붙여지면서 하남이라는 말이 불리게 됩니다. 화성입니다. 화성은 정조 때 처음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자신이 만든 신도시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며 인구가 번성하는 대도시가 되길 기원하라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화성의 한자풀이를 보면 빛날 화에 성성이에요. 정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지명입니다. 남이섬 있는 가평입니다. 가평은 옛날에 가라바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곳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평해장국으로 유명하죠. 양평입니다. 저는 양평을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양평은 양근과 지평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지명입니다. 양근은 버드나무 뿌리를 의미하는데,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발전한 마을의 강변 경관과 관련된 지명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지평은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을 쌓아서 들판의 지형을 가까운 데서 위례한 것이라 전해지는데요, 양근의 양과 지평의 평이 합쳐져서 양평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파주와 마찬가지로 최전방인 연천입니다. 연천은 눈물 흘릴 연에다가 내천을 쓰는데요, 이건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양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양소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나봐요. 그래서 태종이 이양소를 조선 왕조에 참여시키려고 5번이나 연천에 찾아오는데 이양소가 다 거절합니다. 고려의 충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양소가 거절하니까 태종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연천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의 광업의 중심지였던 광원도입니다. 강원도는 7개 시와 11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도입니다. 약 15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산지 지형이다 보니까 사람이 적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원도는 1395년 태조 4년 때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강릉과 원주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강릉의 강, 원주의 원, 그래서 강원도가 되었죠. 영동지방 최대 거점 도시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가 열린 것으로 유명한 강릉입니다. 강릉은 강강의 묘릉자를 쓰는데요, 강은 남대천을 의미하고요, 묘는 김주원이라는 사람의 묘를 의미합니다. 강릉 왕산면에 가보시면 김주원의 묘가 있는데요, 남북국시대 때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다툼을 하다가 쫓겨났나봐요. 그러다가 김주원이 강릉의 자리를 잡으면서 강릉이라는 지명 유래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의 관광도시 중 하나죠. 망상해 수욕장이 있는 동해입니다. 동해는 정말 쉬워요. 동해 바다에서 이름을 따왔거든요. 동해하고 딱 붙어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동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실 삼국시대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석회암 매장량이 풍부하고 대인이 동굴지대가 있는 삼척시입니다. 삼척은 옛날 삼국시대가 있기 전 실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신라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계속해서 실직이라는 이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의 특징 중에 언어의 역사성이란 게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어도 조금씩 바뀐다. 실직도 언어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실직이 사직이 되고 사직이 삼척이 됩니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참고로 사직은 삼척시 사직동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처에 설악산도 있고 동해바다도 볼 수 있는 속초입니다. 속초는 속세풀이라는 식물을 한자로 표기해서 만든 지명입니다. 예, 그렇대요. 자, 강원도 최대 도시입니다. 바로 원주입니다. 제가 원주의 옛 이름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평원군, 북원소경, 북원경, 원주목, 원주. 자, 다 원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부 다 같은 한자입니다. 언덕 원자를 사용하는데 원주의 독특한 지형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원주는 평야로 형성된 넓은 벌판이 있는 지역입니다. 언덕인데 평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주의 자연을 보고 그대로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닭갈비로도 유명하고 군사적 요충지인 춘천입니다. 춘천은 고려 태조 때 봄이 빨리 오는 고을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 글쎄요. 엄청 추운 만큼 또 엄청 더워져서 그런가? 아무튼 봄이 빨리 오는 고을, 춘주라고 불렸다가 1413년 때, 태종 13년 때 춘천이라고 개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바꾼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3년 태종 13년 나오면 무조건 이거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413년 태종 13년 때 도시 이름 뒤에 주가 들어간 도시 중에 인구가 적은 도시들은 전부 다 천이나 산이라고 개칭하라고 명령합니다. 춘천도 이와 같은 사례고요. 한때 석탄산업의 메카였던 태백입니다. 태백시는 태백산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그러면 태백산의 지명 유래를 알아봐야겠죠. 허목의 귀연 제28권을 보면 문수산 정상은 모두 흰자갈이어서 멀리서 바라보면 눈이 쌓인 것 같으니 태백이라는 명칭이 있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태북단에 있는 지역인 강원도 고성입니다. 고성은 삼국시대 때 달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달은 산이나 높은 곳을 뜻하고 홀은 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걸 한자로 그대로 바꾸면 고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성이 되죠. 자, 양구입니다. 양구는 기록이 많이 부족한데요. 양구 군청에 따르면 1592년에 새로 부임한 감사가 금강산에 이르는 길목의 첫 고을인 양구를 지나가다가 함춘 땅의 아름드리 수양수림을 보고 이 고을을 양구라고 해서 양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구려 때부터 양구라는 지명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건가, 신빙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기록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양양입니다. 아, 강원도 전부 그런가? 아무튼 양양은 1221년에 거량군을 격퇴시킨 공으로 양주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양주라는 이름은 나라를 도왔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1416년에 의미서로 비슷한 고을의 명칭을 고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주를 양양이라고 바꾸죠.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네, 이번에 영월군입니다. 영월군도 솔직히 말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뜻풀이를 보면 편안하게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 글쎄요, 영월은 산세가 험하게 유명한 지역인데 왜 이런 지명을 만들었을까요? 인제입니다. 인제의 지형은 사슴무리의 발과 유사한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네, 그렇대요. 네. 인제의 뜻풀이가 수컷 동물의 발굽이라고 하니까요. 레저스포츠로 유명하고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입니다. 정선의 뜻풀이를 보면 착하다, 충절의 고장 이런 뜻인데요. 당시 정선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때 도를 숭상하고 생업에 근면하며 사람들이 착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추운 철원입니다. 철원은 고구려 때 모을동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이 모을동비를 한자로 표기하는데요. 그게 철원이 된 것입니다. 올림픽이 열린 평창입니다. 평창도 기록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우구현이었는데 병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평창현이다 라고요. 왜 이름을 평창으로 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홍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홍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은 기록이 고구려 때 벌력천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신라 때 녹표라고 불렸다고 하고, 1018년 때 홍천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졌다 라고 하는데, 지명 유래에 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홍천의 뜻이 넓은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홍천에 화양강이라고 엄청 큰 강이 지나갑니다. 이 화양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천입니다. 화천이라는 이름은 1902년에 비교적 늦게 지어졌습니다. 화천군에는 용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높고 아름다움을 본받자 라는 뜻으로 화라는 이름이, 맑은 하천의 천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화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한우로 유명한 횡성입니다. 횡성은 원래 횡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414년 때 횡천이라는 이름이 홍천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횡천의 천을 빼고 성을 의미하는 성을 추가해서 횡성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전입니다. 한국 최대의 과학기술 도시죠. 대전은 순우리말로 한밭을 그대로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크고 넓은 밭이라는 의미인데요, 한은 큰 대, 밭은 밭전으로 말이죠. 그래서 대전이 되었습니다. 대전 대덕군입니다. 대덕군은 회덕동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옛날에는 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덕군이 대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의 대덕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대덕구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대전의 대, 회덕의 덕을 합쳐서 대덕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입니다. 네, 동쪽에 있어서 동구입니다. 이번엔 대전 서구입니다. 네, 동구와 마찬가지로 서쪽에 있어서 서구입니다. 충남대 카이스트가 있는 유성구입니다. 유성구는 백제의 선비들이 모여 사는 성이라 해서 선비 유, 성, 성자를 써서 유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중구입니다. 네, 중앙에 있어서 중구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번에는 세종시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신도시죠. 세종시는 2006년 12월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종대왕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와서 충청도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군사도시죠. 계룡시입니다. 계룡시는 근처 계룡산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그렇다면 계룡산의 지명 유래를 알아봐야겠죠. 계룡산은 능선이 마치 닭뼈슬을 쓴 용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백제의 유적이 많은 공주입니다. 공주에는 곰나루 전설이라는 전설이 있는데요, 산에 나무하러 온 청년이 암콤에게 붙잡혀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이 청년이 인간 세상으로 도망치자 암콤이 자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민담이에요. 네, 그 민담에서 따왔습니다. 곰을 한자로 음차해서 공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거기 뒤에 마을에 뜻하는 주를 넣어서 공주가 되었습니다. 딸기의 본고장 논산입니다. 논산은 과거에 연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풀이하면 늘어선 외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 이름에서 놀매로 바뀌게 되고 이게 한자로 표기되면서 논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충청권 제철의 제1의 도시 당진시입니다. 당진시는 옛날에 중국 당나라와 교역을 하던 항구라고 해서 당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보령 머드축제가 열리는 보령시입니다. 보령시는 옛날부터 자연재해가 적은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유지되다의 보, 편안하다의 령을 따와서 보령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유명하죠. 성지 순례지인 태미 읍성이 있는 서산입니다. 서산은 1284년에 정인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이 서산이라는 이름의 지역명으로 개칭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서산의 뜻이 상서로운 산이라는 뜻입니다. 온양온천이 있는 아산입니다. 아산에는 어금니 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어금니 아자를 따와서 아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저의 고향 천안입니다. 천안은 고려 태조가 태조산을 올라가서 천안의 경치를 구경했는데요, 그때 이곳에 성을 쌓으면 천하가 편안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천, 편안하다의 안을 따서 천안이 된 것입니다. 인삼의 고장이죠. 금산입니다. 금산은 고려시대 때 김신이라는 사람에 의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아직 가설이긴 합니다만 이 김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금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백제 유적지가 엄청 많죠. 부여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좀 배우셨다면 아실 겁니다. 여기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삽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538년에 백제 성왕이 남부여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국명과 지명을 동시에 바꾼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아, 참고로 고대 국가인 부여에서 따온 것도 맞습니다. 한산모시로 유명하죠. 서천입니다. 서천의 지리를 보면요, 금강을 사이에 두고 하천이 펼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서천의 서가 선엽서가 아니라 펼쳐질 서입니다. 그래서 강이 펼쳐지다 라는 의미로 서천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습니다. 사가로 유명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후삼국 시대 때 견원을 배척하고 왕건을 지지한 역사가 있는데요, 이때 태조 왕건이 감동을 받고 태조에게 예절을 지킨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이라는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입니다.
청양은 옛날에 청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당이 많다고 해서 볕 양자를 결합하는데요. 그래서 청무의 청과 벼양의 양자를 합쳐서 청양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태안 지역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태안입니다. 태안은 고려 중일왕 때 지태안 군사로 승격이 됩니다. 사실상 원나라에 의해 승격이 되었는데요. 이게 굳혀지면서 지와 군사를 빼고 태안으로만 지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충청남도청에 있는 홍성입니다. 지금의 홍성은 옛날에 홍주와 결성이라는 지역이 합쳐져서 생긴 지역인데요. 눈치채셨겠지만 홍주의 홍과 결성의 성을 합쳐서 홍성이라는 지명이 탄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남도와 마찬가지로 충주의 충과 청주의 청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근데 분명 동쪽인데 왜 충청북도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왜 충청도는 분명 동서인데 남북으로 나눌까를 참고해주세요. 4월이나 5월에도 눈이 오는 제천시입니다. 제천시는 원래 제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제주도와는 다른 한자입니다. 이 제주가 두 개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제주가 의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과 관련된 건데요. 이 제주와 의천을 합치면서 제주의 제, 의천의 천을 써서 제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청도의 제2의 도시인 청주입니다. 청주는 고려 태조왕건이 맑고 깨끗한 고장이라고 해서 청주로 개칭한 게 지금까지 남은 것입니다. 최근에 충주시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상당히 약한 것으로 유명해졌죠. 충주시입니다. 충주시는 1992년 임진왜란 때 신입장군이 전사한 곳입니다. 또 임경엽 장군이 이곳에 충혈사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곳을 충렬의 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굳혀지면서 충주가 된 것이죠. 괴산입니다. 괴산은 옛날 606년 백제군이 가잠성이라는 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찬덕이라는 장군이 100일 동안 버텨냈는데요. 그래도 화력이나 수적으로 매우 신라가 불리했기 때문에 백제는 항복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때 찬덕 장군은 항복하지 않고 느티나무에 머리를 들이받고 자결합니다. 무효랑은 이에 크게 감동을 받고 가잠성을 괴양으로 개명을 하죠. 이때 괴가 느티나무 괴입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서 고려시대 때 괴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1413년 태종 13년 때 인구가 별로 없는 도시들을 천이나 산으로 개칭하려고 하는데 이때 괴주도 괴산이라고 개칭이 됩니다. 대추로도 유명한 보은입니다. 보은군은 원래 보령군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1413년에 태종 13년 때 보령현하고 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보은군으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칼스트 지형으로 독특한 단양군입니다. 단양군은 연단 조향이라는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연단은 신들이 먹는 한약이고 조향은 빛을 골고루 따뜻하게 비춘다는 의미인데 연단의 단, 조향의 양을 합쳐서 단양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저는 영동군이 경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충북에 있더라고요. 국악으로 유명한 영동군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영동군은 원래 길동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대왕이 영동으로 이름을 개명시키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옥천입니다. 옥천은 기름질 옥의 내천을 사용합니다. 금강의 물이 맑고 굽이치는 유역을 따라서 기름진 땅이 많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인 음성군입니다. 음성군은 원래 잉홀련이라고 불렸던 동네입니다. 근데 경덕왕이 음성군으로 개칭하죠. 좀 찾아봤는데 슬로건이 증가포르더라고요. 증평군에는 옛날에 증천리와 장평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심지죠. 증천리의 증, 장평리의 평이 합쳐져서 증평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천입니다. 옛날 후삼국 시대 때 왕건을 대항해서 이곳에서 반란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진천의 호족들이 나서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때 왕건이 감동을 받고 진압할 진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 진천이 된 겁니다. 우선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에는... 뭐가 유명하지? 그래서 유튜버 정종민 씨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대구에 네. 유명한 게 있나요? 대구 유명한 거요? 아. 정종민이 일단 있고. 네, 네. 일단은 더위가 유명하죠. 좀 재밌게 해주시면 돼요, 재밌게. 더위가 유명한데? 그걸 좀 재밌게 해달라고요. 더위는 좀 재밌게. 예, 예. 미친. 네, 뭐 그렇다네요. 아무튼 대구는 큰 대에다가 언덕원을 쓰는데요. 큰 언덕이란 뜻입니다. 아무래도 분지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지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구 남구입니다. 남쪽에 있어서 남구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달서구입니다. 대구에는 옛날에 경산 가명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청? 도청인데요. 이곳에서 서쪽에서 위치한다고 해서 달서구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동구입니다. 네, 동쪽에 서서 동구입니다. 북구입니다. 북쪽에 서서 북구입니다. 요번엔 서구입니다. 서쪽에 서서 서구입니다. 주요 관공서가 밀집한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는 자료가 많이 없는데요. 뜻풀이를 보자면 목숨수의 도시성이 나옵니다. 목숨을 바친 도시라 짐작이 되는데 수성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가진 게 1018년입니다. 그래서 1018년이 거란의 침입이 있었던 당시였으니까 아마도 거란과의 전쟁과 관련된 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입니다. 중앙에 있어서 중구입니다. 대구의 산업단지 달성군입니다. 달성군도 대구와 비슷한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달구화라고 불리다가 달구벌, 달불, 그리고 달성으로 계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네... 한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지역입니다.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름이 지어질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경주와 상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경주의 경, 상주의 상, 경상도, 그리고 북쪽에다 해서 경상북도가 되었죠. 대학교와 저수지가 많은 경산입니다. 경산은 1310년에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원효, 설총, 일령 같은 성현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경사스러운 곳이라 해서 경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수학여행 필수 코스 경주입니다. 경주는 경순왕이 고려의 행복하자, 고려는 신라의 왕경, 즉 신라의 수도를 강등시키는데요. 원래 금성이었던 신라의 지명을 경주로 바꿉니다. 기록이 딱 여기까지만 있어서 정확히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신라의 귀족층을 대우하기 위해서 경사경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봉합도시 구미입니다. 구미는 거북이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거북이 구의 꼬리미입니다. 아 근데 이게 어딜 봐서 거북이 꼬리야. 김밥 김천입니다. 김천에는 옛날에 겁나게 맛있는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지천이라고 불리는 샘물인데요. 이걸 임진왜란때 이여성이라는 장군이 마십니다. 그리고 엄청 화들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이게 유명해지면서 금지천에서 유래되어 김천이 됩니다. 문경세제로 유명한 문경입니다. 문경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요 관문이었습니다. 이 관문과 관련된 지명 유래인데요. 원래 간산현이라 불렸다가 간문현, 그리고 지금의 문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곶감으로도 유명한 상주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에 따르면 상주는 첨예왕 때 사벌국을 치하여 주를 삼았다. 버풍왕 11년에 처음으로 군주를 두고 상주로 삼았다가 진흥왕 18년에 주를 폐하였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주라는 명칭이 왜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허나 확실한 건 정말 오래된 이름이라는 것이죠. 삼국시대 때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찜닭으로도 유명하고 경상북도 청이 있는 안동시입니다. 안동은 원래 고태하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후삼국시대 때 태조왕건이 이곳에서 견원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안동에 있는 사람들이 왕건을 독군했는데요. 이에 큰 감명을 받는 왕건이 이곳의 지명을 안동으로 고칩니다. 편안한 안에 동역 동으로 말이죠. 영주사가 풍기인삼으로 유명한 영주입니다.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집권자였던 김준이 있던 곳이라여 지영주사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06년에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름을 지영주사의 영주를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비와 눈이 정말 적게 오는 영천입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영천고을은 남천과 북천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안쪽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이 한자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 한자 모양의 강을 가진 마을이라 해서 영천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있는 포항입니다. 형산강이 영일만에 이르러 갈라진 칠성천의 목이 되었다고 해서 포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 이해는 안되지만 칠성천이 이거고요. 형산강이 이겁니다. 영일만은 이건데 네 뭐 그렇대요. 네 뭐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게 머리고 칠성천이 목 쪽에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포항의 항자가 항구를 뜻할 때 항이 아니라 목항자입니다. 대가야의 중심지였던 고령입니다. 고령은 고향과 영천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고향은 신라시대 때 지대가 높으면서도 양지 바른 곳이란 뜻이었고요. 영천은 고려 고종 때 영어마리만큼 차가운 냇물이 흐르는 곳이란 뜻이었습니다. 둘 다 현재의 고령을 뜻하는 말인데 고향의 고, 영천의 영이 합쳐져서 고령이 되었습니다. 군위입니다. 군위는 934년에 왕건이 후백제군을 치기 위해서 현재의 군위군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고려군을 보고 위세가 당당하다라고 해서 군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군위가 군사군의 위엄이거든요. 봉화군입니다. 삼국시대 때 고마사연에서 옥마로, 고려시대 때 옥마에서 봉화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봉화.
참외나 요즘에는 사드베치 등으로 유명해진 성지입니다. 기록이 정말 없습니다. 신라 때 본피언이었다가 신라 경덕환 때 신안으로, 그리고 평산군으로 다시 고쳐지고 또 벽진군으로 고쳐집니다. 고려 태조 때는 경산부가 되었고 경종 때는 평군이 됩니다. 또 현종 때는 경상부로, 충렬왕 때는 흥안도우부가 되었다가 성주목이 됩니다. 근데 또 충선왕이 경산부로 고치고 조선 태조 때 성주목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성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천입니다. 임진왜란 때 양호라는 명나라 장군이 이곳을 지나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단 거예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샘이라는 뜻의 예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아니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들 경상도에서 물만 참아 대게로 유명한 영덕입니다. 사실 영덕도 정확한 지명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자 뜻이 커다란, 큰 이런 뜻인데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지명이거든요. 크다는 게 뭐 대게는 아니겠고. 네. 영양군입니다. 영양군도 확실하진 않지만 영엽양명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합니다. 영엽양명의 영과 양을 떼어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원전이 여기 있죠. 울진입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당시에 이 울진도 당나라에 의해 같이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적이 울진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군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의성마늘로도 유명하죠. 의성입니다. 후삼국 시대 때 김홍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성의 성주였는데요. 견원이 의성을 치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주까지 죽이는데요. 왕건이 김홍술의 죽음을 보답하기 위해 지명을 의성이라고 짓습니다. 임금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의로운 죽음이라고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곳이고 소싸움이 유명한 청도입니다. 청도는 고사성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사천청역, 대도사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과 시내가 맑고 아름다우며 큰 길이 사방으로 통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사천청의 청, 대도사통의 도가 합쳐져서 청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광복절 특집입니다. 그래서 울릉군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땅이 수평선 위로 솟아 무덤과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덤 같은 모양이라고 하네요. 예, 무덤 같나요? 그렇다면 독도의 지명 유래는 뭘까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해바다 한복판에 외롭게 서 있어서 홀로 독에 섬 도자를 써서 독도라는 가설이 있고요. 또 다른 유래는 전라도 사투리로 도를 독이라고 하는데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송입니다.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청부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시절 때 송생현이라는 곳이 합쳐지는데요. 청부군의 청과 송생현의 송이 합쳐져서 청송이 됩니다. 칠곡입니다. 골짜기가 많은 골이란 뜻이죠. 낙동강 수계에 의해서 골짜기가 많이 생긴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항구 도시인 부산입니다. 부산이란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가설이 있는데요. 동평현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과 현재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증산에서 유래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동평현은 동평현에 있는 산이 가마골이어서 가마부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현재까지 이어졌다라는 가설입니다. 증산 같은 경우는 가마서 뚜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때 증이 시루 중인데 시루 중이 가마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증에서 부로 바뀌었고 부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공통적으로 가마골이라는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원이 많은 부산 강서구입니다. 서울의 강서구는 한강의 서쪽이라면 부산의 강서구는 낙동강의 서쪽이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이 있죠. 부산 금정구입니다. 부산 금정구는 금정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정산의 지명 유래도 알아봐야겠죠. 산정에 돌이 있고 샘이 늘 물에 차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늘 금빛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전해지기를 한 마리 금색고기가 오색 구름을 열고 하늘에서 내려와 원정에서 놀았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그렇대요. 네. 부산 남구입니다. 솔직히 이제 이런 거는 좀 빼려고 해요. 남쪽에 있어서 남구입니다. 부산 동구입니다. 동쪽에 있어서 동구입니다. 사실상 부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래구입니다. 부산 동래구는 옛날에 동로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요. 변하는 한 나라였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음전이 됩니다. 동로, 동래, 동래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동래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 교통의 요지인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는 조선시대에 부산진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요. 그 성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입니다. 부산 북구입니다. 북쪽에 있어서 북구입니다. 사상공단이 있는 사상구입니다. 일단 사상구의 뜻풀이를 볼게요. 모래사의 윗상인데요. 이곳에 낙동강 하구의 유역에 모래가 퇴적되면서 형성된 삼각주가 있습니다. 한국지리 시간대 잘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거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삼각주의 윗부분에 위치한다고 해서 사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부산 사하구입니다. 사상구가 삼각주의 위쪽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사하구는 삼각주의 아래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부산 서구입니다. 서쪽에 서서 서구입니다. 방안대 경우에는 수영구입니다. 수영구에는 조선시대 때 경상자 수영이라는 해군기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을 따지면 제주해군기지 수준의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시청이는 연제구입니다. 연제구는 1995년에 동래구에서 분리가 되었는데요. 당시 연제구에 있던 거제동과 연산동을 분리해서 연제군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산동의 연, 거제동의 제, 그래서 연제구. 해양대학교가 있는 영도구입니다. 옛날에는 저령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림자마저 끊는다는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절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기 시작하면서 영도라는 이름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완전히 정착을 해버렸죠. 그래서 영도구가 되었습니다. 부산 중구입니다. 중앙에 있어서 중구입니다. 해운대가 있는 해운대구입니다. 최치원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던 기록이 있는데요. 최치원의 자가 해운이라고 불렸습니다. 최치원을 해운이라고 부르고 다닌 거죠. 그래서 최치원이 머문 곳이라고 해서 해운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멸치로 유명하죠. 부산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가파양곡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757년에 기장현이라고 개칭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아쉽네요. 공업도시죠.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에는 옛날에 우시삼국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동래구와 비슷한 지명률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시삼국은 진안에 속한 국가였는데요. 우시삼국에서 시는 이도로 리을로 많이 표기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우리 됩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 우리 가는 울산이 됩니다. 울산에는 남구, 동구, 북구, 중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쪽에 있어서 남구고요. 동쪽에 있어서 동구입니다. 북구는 북쪽에 있어서고요. 중구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울산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은 사실 울산의 옛날 이름입니다. 1962년에 지역 개편을 하면서 울산이 엄청 쪼개집니다. 울산읍, 방어진읍, 하상면, 대연면 등의 울산시로 승격이 되는데 당시 울산군이었던 곳이 울주군으로 개칭이 됩니다. 근데 이 울주군의 출처가 어디냐면 앞서 말했던 우시삼국이라는 이름에서 울산으로 바뀔 때 울주라는 이름을 잠깐 썼어요.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권이라고 불리는 동남권입니다. 경상남도인데요.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와 마찬가지로 경주의 경, 상주의 상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거기에 남쪽, 그래서 경상남도가 되었죠. 조선업의 성지인 거제시입니다. 거제시도 자료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757년에 거제로 바꿨다라는 기록만 남아있는데 제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클거, 건널 제를 썼고 거제도가 한반도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 것을 감안했을 때 큰 섬을 건넜던 누군가가 지은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위성도시 중 하나인 김해입니다. 김해의 뜻은 회가 생산되는 바닷가의 고을이란 뜻입니다. 들으시면 뭔 소리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옛날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가야는 철을 잘 만들던 나라였던 거. 이 역사적 이유에 따라 만들어진 지명 유래입니다. 밀양시입니다. 밀양에는 옛날에 미리미 동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라에게 점령을 당하는데요. 미리미 동국이 밀성으로, 밀성이 밀주로, 밀주가 밀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의 밀양을 쓰게 된 것이죠. 사천입니다. 원래는 이곳이 사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사물국이 신라에게 점령당하고 사물현으로, 사물현이 사수현으로, 사수현이 사주현으로, 사주현이 사천이 됩니다. 부산 울산권의 중심도시인 양산입니다. 옛날에 삼양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경덕왕이 양주로 1413년 때 태종이 인구가 적은 도시를 산이나 천으로 바꾸면서 양주가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이 됩니다. 경남 서부의 중심지 진주시입니다. 진주시는 685년에 청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97년에 강주로, 1402년에 진주목으로 개칭됩니다. 나아갈 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남의 중심지이자 공업도시인 창원입니다. 창원에 옛날에 의창과 회원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의창의 창, 회원의 원, 그래서 창원이 되었습니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통영시입니다. 통영은 삼도수군 통제형의 준말입니다. 삼도수군 통제형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해군 본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그 해군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줄여서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통영으로요. 거창군입니다. 거창군은 옛날부터 거열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거열뿐만 아니라 거타라고도 불렸는데 큰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큰 벌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넓게 펼쳐진 들에서 창성하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거창. 공룡 관광지로 유명한 경남 고성입니다. 원래는 고자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을 자로 발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가 성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고자가 고성이 됩니다.
남해군입니다. 전에 동해시 할 때 동해와 인접해 있어서 동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남해안과 인접해 있어서 남해입니다. 최초로 목화를 재배하는 데 성공한 산청군입니다. 산청군은 산고수청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산고수청이란 말은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산고의 산, 수청의 청, 그래서 산청군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다 그렇긴 한데 의령군도 자료가 부족하더라고요. 의령군입니다. 의령군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장함현이었던 지역이 의령현으로 바뀌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영남권의 생태도시인 창녕군입니다. 신라시대 때 비자화군이라고 불렸습니다. 혹은 비사벌이라고 불렸죠. 그러다가 757년에 경덕왕, 경덕왕 엄청 많이 나오는데 경덕왕이 화흥군을 개명하고 940년에 창녕군을 개명했죠. 화계장터로 유명한 하동군입니다. 하동군은 다사군이라고 불렸다가 신라 경덕왕 때 하동군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함안군입니다. 아나가야가 신라에게 합병당합니다. 그리고 경덕왕이 이름을 고치는데 그게 함안이 됩니다. 함양군입니다. 속한군이라고 불리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덕왕 때 철령군으로 바뀌고 고려 성종 때 하주군, 그리고 고려 현종 때 함양군으로 개칭됩니다. 해인사가 있는 합천군입니다. 합천이 좁은 천이라는 뜻입니다. 합천에는 황강이라는 강이 있는데요. 이게 낙동강과 이어집니다. 여기서 나온 지명입니다. 그래서 합천, 좁은 내라는 뜻입니다. 호남평야로 유명한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이름이 만들어질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전주의 전, 나주의 나. 그래서 전라도, 그 북쪽이라 해서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이름이 생겼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군산입니다. 군산에는 고군산 열도라는 열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렇다면 고군산 열도의 지명 유래도 알아봐야겠죠? 육지에서 봤을 때 이 고군산 열도들이 물이 지어 있는 산처럼 보인다고 해서 군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옛 지명이라 하여 고군산 열도가 되었죠. 호남 최대의 쌀 생산지자, 최초의 저수지인 벽골제가 있는 김제입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벽골이었습니다. 벽 비리국이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경덕왕이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서 김제가 되었습니다. 남원 추어탕으로 유명한 남원시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때 행정구역엔 구주 오소경이 있죠. 이 중 오소경 중에 남원경이 있습니다. 남쪽의 중요한 행정구역이라 해서 남원경인데 여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라지역 철도의 중심지인 익산입니다. 원래는 익주였는데요. 태종이 사람이 적은 지역을 천이나 산으로 고치면서 익주가 익산이 됩니다. 왜 이름이 익주인지는 아직 불분명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입니다. 정읍은 과거에 정촌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정읍에는 정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경덕왕이 정촌에서 정읍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고창고인들로 유명하죠. 고창입니다. 고창은 높을 고에 높을 창했습니다.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높고 넓은 들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냥 높다라는 이름이에요. 무주입니다. 원래 이곳에 무풍이라는 이름의 도시와 주계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무풍의 무, 주계의 주를 합쳐서 만든 지명입니다. 부안군입니다. 부안군은 1416년에 부령현이라는 지명과 보안현이라는 지명을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부령현의 부, 보안현의 안, 그래서 부안. 고추장으로도 유명하죠. 순창입니다. 순창의 창은 번창하라라는 말입니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태조왕건이 이 지역이 번창하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완주입니다. 완주는 완산주에서 지명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부주 오소경 시대 때 지금의 전북 지역 전체를 전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전주라는 이름을 불리다가 앞서 말씀드린 전주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주의 또 다른 이름인 완산주를 줄여서 완주라고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치즈로 유명한 임실입니다. 뜻이 좀 깊습니다. 임은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 실은 마을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임실이 되었습니다. 장수군입니다. 장수군은 긴 장에 물수를 씁니다. 긴 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가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큰 물줄기를 의미하죠. 진안군입니다. 진안군의 의미는 진압하여 평안함이란 뜻인데요. 이곳에서 반란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명 유래가 생겼을까요? 신라의 염원이 있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전북 지역이지만 신라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호남 지방과 금강 이북을 갖고 싶다, 백제를 점령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즉 백제를 진안하고 싶다는 의미죠.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지난 전라북도 편에서 전주가 빠졌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주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전주는 완전하고 온전한 고을이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출전에 고을을 의미하는 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전주.
4도위로 유명한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라도라는 이름이 지어질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전주의 전, 나주의 나, 그래서 전라도, 그곳의 남쪽, 전라남도. 전남의 대표 공업도시인 광양시입니다. 광양시는 빛광의 탓 양을 쓰는데요.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의미 그대로 940년에 태조왕건이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의미로 광양년으로 개칭했죠. 나주배로 유명하죠. 나주입니다. 나주는 과거에 들이 넓은 곳이라 해서 발라라고 불렸습니다. 이후에 비단성을 의미하는 금성으로 개칭되고 이후에 다시 들이 넓은 고장이라는 의미인 나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목포입니다. 목포의 지명유래는 정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을 말씀드리자면 나무가 많은 포구라고 해서 목포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동부의 중심지인 순천입니다. 순천은 순할 순에 하늘천을 씁니다. 하늘의 순이라는 뜻이죠. 네. 전라남도 대표적인 관광도시자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입니다. 여수에도 지명유래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름다운 물줄기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 왕건이 한국을 통일한 뒤 전국을 순행할 때 이 지역은 인심이 좋고 여인들이 아름다운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신하들이 물이 좋아서 인심이 좋고 여인들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답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의 여가 고울여입니다. 탐진입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탐나로 들어가는 백길나루라고 해서 탐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조선 태종 때 도강현과 병합이 되는데요. 도강의 강과 탐진의 진을 합쳐서 강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나로호가 여기서 발사됐죠. 고흥군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에 공을 세운 통역관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며 지대가 높고 흉흉하는 고울이라는 뜻으로 고흥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대요. 영화 곡성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곡성군입니다. 곡성은 신라 경덕왕 때 산맥과 하천을 보고 구불곡 도시성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곡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 의미는 약간씩 변했습니다. 지금은 골곡의 도시성이죠. 화엄사가 여기 있습니다. 구례군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구례현은 원래 고차례현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덕왕이 지금의 구례군을 바꾸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라는 기록만 남아있는데요. 왜 구례군으로 지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대나무 축제가 열리는 담양군입니다. 담양군은 원래 물갓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갓골을 한자로 변환한 거예요. 한자로 변환한 담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고을을 의미하는 양을 넣어서 담양이 되었습니다. 무안군입니다. 무안군은 옛날에 물아해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덕왕이 이걸 조금 개칭해서 무안군으로 개칭하였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녹차로도 유명한 보성입니다. 백제시대 때는 백홀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경덕왕이 보성군으로 개칭했죠.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신안입니다. 앞서 말했던 무안군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군이라는 뜻으로 신안이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영광굴비로 유명하죠. 영광입니다. 백제 때 무시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경덕왕이 무령군으로 개칭했고 그 고려 성종 때 영광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암입니다. 영암에는 월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동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석에 신비한 전설이 하나 있어요. 수천 명이 힘을 모아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이 무겁게 보이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고요.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영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기원해서 지명도 영암으로 지었습니다. 장보고가 지은 청해진이 있는 완도입니다. 완도도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개만 알려드리자면 우선 완도의 한자 뜻은 골완의 섬 도르스입니다. 아무튼 설을 알려드리자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여 왕골풀과 같다고 해서 유래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벽골제로 끌려간 청해진 유민들이 고향 생각만 하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해서 빙그레 웃는 의미도 있는 완자를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장성군입니다. 장성군은 긴장의 재성을 썼는데요. 산세가 깊고 삼각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되었죠. 장흥군입니다. 장흥군은 고려 인종 공예왕후 임씨의 고향이라 해서 장흥부라는 이름이 하사가 되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진돗개가 여기서 유래됐죠. 진도입니다. 진도군은 백제시대 때 인진도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경덕왕이 여기 인자를 빼버려요. 그래서 진도라고 부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해남은 바다에 남녘 남을 씁니다. 남쪽의 바닷가 마을이라는 뜻이죠. 자연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함평군입니다. 함평군은 옛날에 함풍현과 모평현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함풍현의 함, 모평현의 평, 그래서 함평.
화성군입니다. 화성은 정말 자료가 없더라고요. 경덕왕이 개명해서 화성군이 됐다. 이 정도로요. 호남 제1의 대도시 광주입니다. 광주는 고려 태조 때 처음 이름이 생겼는데요. 왜 광주라고 바꾼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석서정기라는 책에 따르면 광주를 보고 빛의 고을이라고 적은 것을 보면 빛고을이라는 의미의 지명을 한자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군입니다. 광주의 별명입니다. 빛의 산이라는 의미인데 그걸 여기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광산. 남구입니다. 남쪽에서 남구고요. 동구입니다. 동쪽에서 동구입니다. 북구는 북쪽에서 북구고 시청 있는 서구는 서쪽에서 서구입니다. 전라도 끝!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죠. 제주입니다. 제주는 건널제 고을주를 씁니다. 예, 뭐 어렵게 보이지만 섬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최남단 도시인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는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가던 서씨 일행이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서쪽으로 돌아갔다라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씨가 다시 돌아간 항구라는 의미죠. 서귀포. 네, 지역 탐방기 1년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지역마다 이제 역사 연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연구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역 탐방기 1년 동안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곧 이 다음으로 편성될 프로그램은 맛깔남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바라고요. 맛깔남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제가 직접 나오거든요. 네, 이상 지역 탐방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상식의 비거로 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